하악 수술을 받는 경우는 대개 주걱턱과 무턱, 즉 턱이 앞으로 나온 경우, 턱이 뒤로 들어간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비대칭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아래턱만을 수술해서 비대칭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양악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양인에서는 주걱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하악 수술만 시행하는 경우는 주걱턱의 경우에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주걱턱 수술을 할 때는 아래턱만 수술하기 때문에 교합 자체가 수술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교정치료를 통해서 아래턱이 제 위치로 갔을 때 교합이 딱 맞아지는 그러한 선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교정을 하지 않고 아래턱 수술만 하게 되면 수술 후에 교합 자체가 아예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악 수술은 최근에는 양악 수술로 많이 대체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